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문하세요. 잠깐 의사진행 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저 간사님, 좀 우리 위원장님 경고 좀 주세요. 너무 불공정하게 진행을 하니까 1차 경고 한번 주세요. 송석준 의원 질문 안 하실 거면 다음으로 건너뛰겠습니다. 누가 질문하겠습니까? 질문 안 하겠다 그랬습니까? 빨리 하세요. 하라래 사는 게 아니라 내 차례라 하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삼탄 4개월에 빠졌다고도 그래요. 소득주도 성장, 듣도 보도 못한 경제 정책 한다 하면서 경제 파탄, 민생 도탄, 거기다가 또 있는 자들 괴롭히겠다고 세금 폭탄, 결국은 그것이 서민들로 돌아와서 부동산 시장 망가지고, 3탄에다가 또 4개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외교 참사, 안보 위기, 사회 분열. 이렇게 3탄 4개월을 초래한 문재인 정권 5년의 그늘이 아직도 찐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바뀌어야 될 정무직도 끝까지 버티면서 정말 끝까지 우리 윤석열 정부를 발목 잡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죠. 그게 아직도 남아있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오늘 이 국감장에서 보니까 윤석열 정부 얼마 안 남았다. 동료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레임덕을 넘어서 탄핵 전야 같다. 정말 이게 해야 될 얘기입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무너진 대한민국을 여기저기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이제는 국격 6위로 세계가 불하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 케이스, 정치 민주화와 경제 성장, 시장 경제, 포용 경제,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뭐 이제 내일 모레 저물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희망사항일지 모르지만 유감스럽게도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선배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2차 양명주 김명관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거듭거듭 모두가 다 뻥이고 과장입니다. 오늘 뭐 명태균 오빠가 대통령이시래요. 그런데 아니라고 분명히 공식으로 발표했잖아요. 우리 영부인 그 친오빠를 말씀하신대요. 자꾸 그런데 왜 이럽니까? 3부, 골프장 3부를 얘기하는데 3부 토건이라고 자꾸 우겨요. 제발 이러지 맙시다. 오늘은 바로 이차 양명주 김명관의 관을 따지는 날이에요. 관 한번 따져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청와대를 정말 포기하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바로 용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거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바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광화문 청자 시대를 열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막상 시작되니까 다시 제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잖아요. 약속을 지켜야죠, 국민들이. 국민들께 약속한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거라면 지켜야죠. 윤석열 대통령, 어려웠지만 지켰지 않습니까? 바로 용산 시대 열었습니다. 구중군 걸 청와대 들어가면 편하세요. 모든 것이 보안이 유지됩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 목소리를 기울이기 위해서 국민 속으로 나와서 용산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관저 어쩔 수 없이 또 새로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 관저를 급히 마련하는 와중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이해는커녕 거기에 대해서 시시콜콜 뭐라고 문제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 오늘 까발게 보십시다, 오늘. 하나하나, 제가 이제 시간이 더 많으면 다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 우선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했던 검찰총장께서 도저히 이거 대한민국 사법정의 무너져서 안 되겠다 해갖고, 결국 돌아서서 바로 검찰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셔서, 바로 새로운 또 정부의 대통령 되셨지 않습니까? 또 최재형 감사원장 어땠어요?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원장, 도저히 이거는 나라 시스템을 망가뜨리는데 너무 참다 참다 못 참아서 바로 다시 또 돌아서서 우리 당에 오셔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지금 이제 또 다시 재야로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최재해 감사원장님,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가 동의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분을 갖고 오늘 괴롭히고 이렇게 무례하게 대합니까? 예? 정말 공정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가장 존경받는 공직자세요. 예? 모든 공직자들이 이분의 서슬퍼런 예? 공정의 칼에 다들 존중하고 거기에서 따르는 이런 귀한 분이 여기 와서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당하도록 이렇게 방치합니까? 제발 자제합시다. 예? 자제해 주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예, 바로, 1번 더 주세요. 예, 좋네. 그, 스태핑 보세요. 계속 소통하시려고 했잖아요. 그걸 방해한 게 누굽니까? 예? 이상한 기자가 자꾸 괴롭혀서 결국 이 도스태핑 소통이 끊어지고 또 자꾸 또 바이든 날리면 어쩌고 아니라고 안 믿어줘야지. 자꾸 이러지 맙시다. 자, 그럼 제가, 우리 김호진 증인, 우리 관사 이전에 관여하셨죠? 예, 예. 네,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죠? 예, 오늘 또 여기 와서도 자꾸 정말 동료 의원님들 질의가 너무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몰아가는 예, 결론을 정해놓고 자꾸 몰아가잖아요, 그죠? 예, 오늘 이 관사 이전과 해서 솔직한 심정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의혹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셔서 솔직한 심정으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시간 부족하시면 손 들고 또 다시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길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감사 문답 과정에서 감사 받는 과정에서 저희는 성실히 감사에 임했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다 제출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절차상 미비점, 미진한 점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이거를 완수해내기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TF, 그 다음에 관리비서관실, 행안부, 다른 또 유관 부처들도 굉장히 직원들이 진짜 눈도 못 볼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 한 분은 이빨이 다 빠져서 전부 다 임플란트를 다시 하는 정도로 그렇게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몸고생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세세하게 살필 수 있지 않았겠나. 그 당시 상황은 좀 그런 게 이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 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